평온. 평온함이라는 건 꼭 고요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도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삶이라는 건 절대 완벽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. 매일 맞는 새로운 하루는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때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복잡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. 아마 제가 연구하는 물도 그럴 겁니다. 물을 정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. 제 업무는 그걸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만약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.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100만 번 이상을 테스트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테스트 장비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. 물은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물론 맛도 좋아야겠죠. 저는 신제품을 연구하면서 항상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.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유를 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. 물이 항상 너무 뜨거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. 결국 온수조절 밸브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. 이제 아내는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적의 온도의 따뜻한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간단한 발명으로 아내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. 물은 아마도 신비롭고 위대한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순수한 선물일 것입니다. 이제 저는 제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. 바로 제가 하는 연구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. 저는 코웨이의 워터 스페셜리스트 김철호입니다.